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벌이죠. 특히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깨면서 뭐 차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크다는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현금 보유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꾸준히 현금 보유를 외치고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무리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직 추세가 돌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잠시 60일 돌파하고 나갈 때 되돌림을 줬어야 되는데 되돌림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죠? 되돌림을 줬어야 되는데 되돌림 못 주고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뭐 되돌리려면 상당히 여기서 만약에 되돌렸으면 더 좋은 일이 벌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또, 자, 이러면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가야 된다. 현금을 다 쓰지 말고 우량한 종목이니까 현금도 이것을 이제 추세가 돌아서 다시 갈때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바닥을 잡고 돌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응해 왔지만 막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상당히 아프죠. 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 이탈 우려가 되면서 우리의 지금 보면 환율이 계속해서 아직도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그죠?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추세를 떨어뜨리면서 이제는 다시 반등해줄까 그랬는데 역시 또 강세로 또 다시 돌아서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이게 멈춰야 되죠. 멈춰야 이제 추세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는 게 아닌가요? 전고점 돌파, 여기서 돌파 나갈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다시 추세를 돌려놓는다 그러면 지수가 다시 상향으로 틀 것으로 보고요. 그것 때문에 또 외국인들은 더팔 수밖에 없고 더 파니까 또 환율로 인해서 더 파니까 또 한국 달러를 바꾸니까 더더욱 또 주가는 더 떨어진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GDP가 또 떨어진다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지수는 이미 지난번에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해외 자재를 보면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보면 그죠? 상당히 떨어져서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잘안 보이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조금 꺾어줘서 정말 다행인데 지금 뭔가가 올라올 때까지는 많이 힘든 상황으로 가서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조정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던 것이 신용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아프게 조정되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더 촉발됐던 것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냐면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면서 신용 차트가 오늘은 좀 반등해줬나요? 신용 차트를 보면 이제 많이 다 완화가 됐네요. 그죠? 신용이 다 털렸어요. 상당히 많이 털렸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뭐죠? 이건 조금 차트를 바꿀게요. 일본식 차트를 보면 신용들이 많이 팔리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서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0월 달에 들어와서 엄청난 아마 개인 투자들이 고난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반대 매매가 들어왔으니까 장대 음봉 나오는 날부터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고 특히 여기서 한번 악설이 났었고요. 이날이 800 매도, 871억인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도 오늘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 3일 떨어지면 신용이 얼마나 줄었나 볼까요? 거래소가 신용이 또 6.86,
4.5%에서 조정을 또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4.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신형을 털리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코스닥 역시 지금 10% 신형을 아마 최근에도 또 개인들이 살 때에는 지금 7%까지 떨어졌다가 7.5%까지 떨어졌나요? 다시 늘어나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그 쌍으로 매도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이 역시 누구냐 하면 신용 금융가 아니라 공매도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한번 일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죠? 쌍벽으로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가 거의 공매도 랭킹을 계속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아마 굉장히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액면 액분 50대 1을 하고 나서 기념으로는 살지 몰라도 절대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사지 말라 이렇게 했던 때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왔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매도 나갔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오늘은 좀 반등을 그래도 해줬네요. 반등해줬다고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간다? 이건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60일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지수도 똑같죠. 지수도 지금 여기서, 이평선 수렴해놓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당장 올라온다는 거, 반등해지게 반등했지. 지금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한 사람은 절대로 돈을 쓰지 말고 우량 종목이니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강조했던 것이고요. 뭐 지수를 맞췄느니 떨어졌느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지수를 맞추면 뭐 하냐고요. 그죠? 자, 이렇게도 한번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유리원 들어갔지해서 한번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무슨 일이 벌릴까요? 그죠? 터널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을 때, 그럼 지수 차트가 아직도 여기서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부딪히고 가야 되나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차트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매물대에서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뭐라고 그렇겠죠? 우리는 지수는 예측하지 말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게 역시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부실이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아픈 상황을 벌어질 수 있고 상장 폐지될 수, 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워져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좋은 기업일 때는 시장이 상승하면 또 급속하게 올라가고요. 주도주는 시장이 못갈 때도 역시 주도주는 엄청나게 날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래요? 또 하나, 그러면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고점이어서, 고점에 이게 추세선에서, 고점은 맞았으니까 고점에서 당연히 떨어지면, 템플턴 전문가는 맞췄다. 자랑하고 이걸 가서, 이거 예측해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차트 기법이 더 전부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럼 저점을 잡고 터널을 만들어서 자, 그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주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가 그럼 여기 이제 터널이 바닥에 따고 왔으니까, 자, 저점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추세가 이제 끝나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죠? 올라가야 된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투자 집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자, 기관 외국인 역시, 외국인도 오늘은 좀, 오히려 개인들은 아침에 많이 샀다가 오히려 매도를 나갔고요.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해서 막판에 코스닥을 올렸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팔기 시작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공이 끝나면서 끌어올렸죠. 그다음에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올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팔기 시작해서 전부 다 끝까지 팔고 나갔죠. 그다음에 기관들을 보니까 기관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팔다가 계속해서 끌어올렸죠.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하고 개인이 지금 팔고 사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겁나게 떨어졌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해서 연일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도 일별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오늘 처음으로 거래소를 샀지요. 연일 팔다가 그래서 뭐 구원 투수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린 어떻게 대응하는 게더 중요하죠.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 팔았죠. 코스피를 계속 팔아서 거래소를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어떻게 했죠? 기관은 오히려 3일 연속 계속 샀습니다. 얼마나 샀을까요? 한번 볼까요? 매매 종합을 보아서, 같이 한번 투자 집계에서. 자, 오늘 매매 종합이 오늘 그 금융 투자가 1,400억을 또 샀어요. 그죠? 그러면 목요일 날은 금융 투자가 7,700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24일 날은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샀죠. 물론 투신은 뭐 펀드 환매가 돼서 털어버릴 수도 있지만 금융 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개인들은 신용 때문에 지금 거의 아마 8천억이 뭐예요? 오늘은 샀으니까 거의 8천억이 이틀 만에 8천억을 다 누가 산 거예요? 기관이 다 쓸어 담은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좋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신용을 매수해서 그다음에 그걸 돈을 전 급등으로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랬다가 오히려 깡통하는 지름길로 이렇게 조정할 때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그냥 놔둘까요? 역시,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신라젠인가요? 신라젠도 역시, 자, 이렇게 폭락할 때, 그럼 신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역시, 신용과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조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쳐서 자기네들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 불사하죠? 예, 무차입 거래로다가 공매도를 막 때려버리죠. 참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조금 낸다고 생각하고 해버리니까 한번 공매도 쳐서 1억 6천 뭐 1억을 벌고 5천만 원 2, 3일에 그냥 5천만 원씩 벌어지끼고 1억을 벌고 그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그죠? 그럼 이게 그리고 과태료는 뭐 몇백만 원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할까요? 그럼 우리 이런 거를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평가될 때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된 투자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여기 가서 꼭대기 가서 이걸 들고 있으니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거기다가 또 공부가 안된 투자자들은 그저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무슨 일을 벌리냐면 또 몰빵까지 하죠. 자기는 아직 기업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 기술이 엄청나다고 뉴스 보고 그다음에 또 개중에는 또 전문가가 뭐 집중 투자한다고 아니면 또 뭐죠? 몰빵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 뭐 집을 팔아서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못 모르고 샀다가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이 그것은 내가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공부가 되면서 기업을 이해하고 시세 원리를 이해하면서 뭔가가 추가 매수해서 기준을 늘려가는 것이 정답이지. 또한 이제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6만 4천 원 가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싸니까 사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샘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주도주로 가면서 이게 34만 7천원 갔대. 18배가 날라갔습니다. PBR이 18배가 날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떨어지면 50%죠? 34만원이 여기 뭐 15만원에 반토막 났으니까 싸다는 식으로 들어가요. 주식하고 명품을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명품은 50%가 세일하면 정말 살 필요성을 느끼지만 주식은 50% 세일을 하고 분명히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나 주도주가 간 것은 이게 고평가를 엄청나게 했는데 50% 세일하고 그래서 함부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저한테 진단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이었었는데요. 예, 20만원 간다고 너무 싸다고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보고 진단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52만원 같은데 20만원이 어디죠? 예, 여기입니다. 그죠?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사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거죠. 왜? 주도주로 써먹었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올 때까지는 아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7만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도주가 갔으면 그 주도주를 보고 나는 싸다는 이유로 뒤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최소한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차트로 무조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는 이유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실적이 얼마나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낙인이 돼서 지난번에 13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낙인이 돼서 상당히 ELS 투자한서는 원금 손실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공부 없이 투자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 이런 시장이 폭락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그러면 다 팔아야 될까요? 그게 집단 심리죠. 집단 심리에 빠져버리면 개인 투자든 다 죽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들고 갔을 때 실제로 그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리먼 사태 삼성전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그죠? 2007년에 주식이 2008년이죠? 2008년에 이 폭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2007년에 제가 삼성전자 샀다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제가 시장을 떠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떠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안 팔고 버티고 있었더니 1년 후에 다시 100% 수익을 줘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2007년에 샀다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번 보자. 이 대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떨어졌어도 수익이 얼마예요? 270%. 약간 이거보다 더 났던 것 같은데. 그럼 270% 났으면 무슨 일이에요? 10년이니까 그럼 1년에 27%씩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신용을 걸지 말고 장기 투자로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는 것은 자 그럼 삼성전자보다 이건 대형주니까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종목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형을 하나 딱 보자고요. 자 느닷없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우성 치더라도 2008년에 얘가 샀으면 어떤 일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 오늘도 올라갔는데 얘는요. 그럼 얘는 대충 따져도 몇 배? 아까 270%인데 얘는 얼마죠? 2,247이니까 천만 원 담고 그냥 있었으면 지금 22배가 났으니까 2억 2천을 번 겁니다. 10년 만에. 자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적금을 벗는데 예 이제 10년 됐는데 50% 수익 났습니다. 5%씩 딱 하니까 10년이니까 50%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다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랬더니 우와 진짜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그죠?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좋은 주식에 담았으면 스물 몇 배? 말돼.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약품을 한번 가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한약품을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또 역시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자 이렇게 백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폭락하고 올라가고 아우성 쳐도
자그마치 16배예요. 아까 삼성전자는 27배, 아니 27배예요. 얘는 169배예요. 169배. 자, 동원 FM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자, 동원 FMB를 그러면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이 많이 60만 원 갔을 때 팔았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13배예요. 1362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이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종목을 돈 버는 기업에 주도주로 써먹지 않은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골고루 포트를 잡고 갔다면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들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이라는 걸 분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거나, 그죠? 무슨 기업이 무슨 기술이 돼서 뭐 제약바이오가 마치 여러분을 엄청나게 돈 벌어줄 거라 생각해서 몰빵을 하거나, 그런 투자만 아니라면 은행? 은행 예금은 누구를 위한 상품이죠? 역시 은행을 위한 상품이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럼 부자 되는 방법은 좋은 주식을 사고 꾸준히 보유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할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은 종목을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답을 알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이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역시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이 신용을 쓰지 말고 내가 저축할 돈이라 생각했다면 그런 주식들을 사서 갈것 같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뭐 트레이더에서 돈 번다, 뭘 해서 돈 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트레이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죠? 뭐 얼마 올랐으면 잘라먹고 이것도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주식이 분석이 확실히 됐다면 거기다 꾸준히 모아 가는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에 꾸면 이게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것을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백테스트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자료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멋진 자료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사면 어때요?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를 당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 이자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갈지를 배우고 정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만 하셔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는 것은 워런 버핏보다 나은 수익률로 그렇게 갈수 있을 거라 보고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요. 또 하나, 시장이 어려움을 줬다고 그래서 아까 무슨 뭐 차트 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범주 내에 있으니까 이제 바닥은 잡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 걸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기업이 꾸준히 돈 벌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는지 이런 걸 보고 주도주가 나갈 때 주워 담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좋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시간 여행만 잘 견뎌내면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거를 믿고 잘 저축을 해서, 뭔 저는 뭐제 자녀나 조카들도 다 그렇게 투자하기를 권하는 거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 뭐죠? 트레이더를 해서 무슨 돈을 벌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로 가서 모두 모두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요. 자, 아까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줬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 부자 되고, 리먼 사태 대폭락이 나서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하나 더만 보겠습니다. DB 손해보험인가요? DB 자, 리먼 사태에 물경 77%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와서 보면 아무 일도 없죠. 그죠? 얼마나 벌었을까요? 2008년부터 하면 이건 좀 너무 떨어졌으니까 얘기가 안될 거고, 언제부터일까요? 그냥, 예. 15년을 들고 왔다고. 이 떨어져도 15년을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00년도부터 내가 사서 그냥 보유했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1674. 그러면 15년 동안 들고 왔는데 18년인가요?
그럼 18년이 20년 간다고는 뭐요? 20년 들고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998년에 사가지고 내가 저축했다 생각하고 자녀한테 물려주지 뭐 이렇게 포기했다면 예, 20년 동안 20, 58배가 나갔으니까 그럼 얼마요? 엄청나죠? 5,889배. 8%. 그럼 20년이면 벌써 엄청난 돈을 벌고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는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 사서 25배를 가고 43년 만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참 쉬운 것 같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이렇게 갈수 있는 사람이 5%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00명이라면 5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자, 잘 제대로 가는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우셔서 모두가 수익 나는 그런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시장이 조용해서 너무 힘들었고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힘들 내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현금은 무슨 종목이다? 우량한 종목이다.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라면서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부자가 되는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